이 비가 내리고 나면 정말 여름이 올 것 같은 이제 날씨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잘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앞장세우고 싶은 것이 아마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해결해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을지로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있는 일들은 단시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3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실물을 만들어 온 것이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을지로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이 상생의 꽃달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거의 뭐 한 4년만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또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도 아마 이 어려운 분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세상은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 아니었고요. 최근에는 더 이 정권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그런 정권이고 또한 국민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을들을 지켜내고 을들과 함께하겠다는 이런 상생의 마음과 그런 울타리들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튼튼하게 을들을 위한 울타리를 잘 만드는가, 그리고 그 울타리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연대의 정신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당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에 부산시당은 사실은 부산의 을들을 잘 챙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용해 위원장님께서 을지로위원회를 맡으시고 또 부산의 여러 단체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부산의 어려운 분들, 부산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시작을 오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어떤 위원회보다 우리 을을 지키는 미생위원회가 부산시당의 중심활동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에게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또 영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투쟁하고 계신 영도 지역의 청소노동자분들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우리 이정식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바깥의 단체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